심부름은 어려워. 뭐? 심부름? 아, 네가 어떻게 심부름을 해? 넌 아직 어려서 안 돼. 아니야, 나 이제 언니야. 할 수 있어. 똘똘아, 미미마트는 네가 가기엔 너무 멀고 위험해. 차도 많고 길도 건너야 하고. 아무튼 안 돼. 아니야, 나 길 다 알아. 신호등도 손 들고 다 해. 아우, 얘가 정말. 안 된다면 안 돼. 엄마는 오빠만 시켜주고 나한테만 맨날 다 안 된다고 하고. 여보, 똘똘이 심부름 한번 시켜봅시다. 우리 똘똘이 정말 잘할 수 있어? 응? 여보. 우유랑 양파, 바나나, 피망 이렇게지? 그래, 맞아. 돈은 주머니에 잘 넣고 길 건널 때는 차 오는지 확인하고 또 손 높이 들고 응? 이상한 아저씨 따라가면 엄마, 나는... 아까 말했잖아. 나도 다 알아. 엄마가... 그래, 우리 똘똘이 화이팅. 그럼 갔다 오겠습니다. 출발! 빠빠, 빠빠. 이야, 우리 똘똘이가 혼자 심부름도 하고 벌써 이렇게 컸다니. 쟤 정말 괜찮을까? 너무 걱정 마. 똘똘이는 잘할 거야. 바나나, 피망, 우유, 양파, 바나나, 피망, 우유, 양파, 어? 바나나, 야, 피망, 너 어디 가냐? 우유, 양... 헤이, 나 혼자서 미미마트 심부름 가는 거야. 네가? 넌 아직 꼬맹이라서 어려울 텐데. 아니거든. 난 언니라서 한 개도 안 어렵거든. 어디 한번 잘 알아보자. 다시 우유, 양파, 바나나. 응, 왜 그런냐? 까먹었어. 오빠 때문에 까먹었네. 뭐야 뭐야, 벌써 까먹었어? 그거잖아, 그거. 그 피로 시작하는 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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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우와, 앤드 똑똑하다. 이 정도야 뭐. 똘똘랑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씩 같이 외우자. 좋은 생각이야, 몽실아. 자, 그럼 우유, 양파장, 바나나, 피자, 우유, 양파장. 나는 오늘 심부름 가요. 엄마 없이 멀리 멀리. 처음이라 조금은 두근두근. 자, 이제 출발!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랄라라. 돈은 주머니에 쏙 넣고 차가 오는지 꼭 확인. 뭐뭐 사는지 기억해.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는 오늘 심부름 가요. 나 혼자 멀리 멀리. 날씨도 따뜻해 기분 좋아. 자, 이제 출발! 랄랄랄랄랄라라, 랄랄랄랄랄라라. 김기사, 잠깐 마트에 좀 들리세요. 아, 네, 사모님. 얘가 잘 찾아갔으려나? 아, 안녕하세요. 혹시 근처에 조금 큰 마트 있나요? 아, 네. 이 길로 쭉 가시다가 저기서 좌회전하셔서 쭉 가시면 미미마트라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미미마트에 찾아주신 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참기름? 몽실아, 앤디야, 들키면 혼나니까 나오면 안 돼? 응, 알았당.
걱정 마시라고. 먼저 우유. 우유 어딨지? 우유 저기 땅. 됐다. 그 다음은 양파당. 이게 양파인가? 하얀색이 아니네. 이거 같다. 달콤한 바나나나나 바나나나나 피자 피자. 응? 내가 좋아하는 과자다. 심부름 하니까 사도 되겠지? 내가 먼저. 얘 나윤아, 그런 거 먹지 마. 몸에 나빠. 네. 응? 아싸! 12,400원입니다. 네, 여기요. 안녕히 계세요. 가자. 예, 꼬마야. 저요? 거스름돈 가져가야지. 아, 맞다. 잠깐만 기다려. 네. 고맙습니다. 응? 내 카드. 응? 언제 일로 갔지? 마트 심부름 한 개도 안 어렵네. 몽실아, 앵두야, 이제 나와. 똘똘이가 안 부르지? 아우, 답답해서 안 되겠다. 앵두야, 나가면 안 된다. 새도둑이다, 새도둑! 새도둑? 새다. 이것도 뭐야? 똘똘이 얘는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김기사 뭐해? 빨리 잡지 않고! 이놈의 계랑쇠! 에이, 잡았습니다! 아파! 엉망진창이야.
어디 보자. 우유, 양파, 그리고 바나나. 에? 이게 뭐야? 왜 피자를 샀어? 엄마가 피자 사오라고 했잖아. 아니, 엄마가 피망 사오랬지. 언제 피자 사오라고 했어? 이상하네. 피자 맞는데.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우리 똘똘이 처음 심부름인데 잘하지 않았나? 그렇지 아빠. 그래도 나 잘했지. 잘하긴.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그리고 피망 빠뜨렸으니까 잘한 거 아니야. 대신 오늘 저녁은 맛있는 피자 먹을 수 있겠네. 그렇잖아도 피자가 좀 먹고 싶었는데. 거봐. 엄마, 피자 사길 잘했지? 나 심부름 잘하지? 그래, 잘했다. 너희들 얼른 손 씻어. 엄마가 피자 구워올게. 우와, 맛있겠다. 아기가 될 거야. 몇 도야? 38도가 넘어. 해열제 먹였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지네. 우와! 깜짝 놀랐지? 쉿! 조용! 똘똘아, 똘랑이가 아프다가 이제 막 잠들었어. 그래? 엄마, 근데 오늘 어린이집에서 현서랑 블록놀이 하는데 비리가 막 망가뜨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똘똘아, 나중에... 그래, 똘똘아.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알았지? 알았어. 몽실아, 가자. 와봐, 와봐. 아유, 우리 똘랑이 아파도 밥 잘 먹네. 아, 나도 힘들다. 나도 먹여줬으면 좋겠다. 아, 해봐. 응? 엄마, 나도 먹여주라. 아니, 다 큰 애가 무슨 엄마한테 밥 먹여달라고 하니? 엄마는 왜 똘랑이만 돌봐줘? 나는 안 돌봐주고. 똘랑이는 아직 어리잖아. 게다가 아프고. 나도 아픈 것 같은 느낌인데. 거짓말 좀 하지 마. 열 하나도 없네. 뭐야? 이거 내 인형인데? 아, 엄마! 내가 똘랑이 못 만지게 하랬잖아. 너 빨리 떼놔. 똘똘아, 똘랑이 아픈데 오늘은 좀 놀게 해줘. 너 인형도 많잖아. 이건 나도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똘똘아, 오늘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될까? 아, 싫어, 싫어, 싫다고! 너 자꾸 아기처럼 굴 거야? 아이고, 우리 똘랑이 슬퍼져요. 똘랑아, 이거 봐, 이거. 딸랑, 딸랑, 딸랑. 잘 자라, 우리 똘랑이. 앞들과 뒤들. 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아닐 텐데. 아니야,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난 한 개도 안 돌봐주고 똘랑이만 돌봐준다니까. 그거야, 동생은 아직 아기니까 그렇겠지. 나도 전엔 아기였는데. 그럼 다시 아기인 척하면 되잖아. 똘똘이 다 컸는데 어떻게 아기 된당? 아니 뭐 대충 아기처럼 기어다니고 말도 아기처럼 하면 아긴 줄 알겠지? 그런다고 엄마 아빠가 속겠어? 속을까이? 절대 말하지 마. 이젠 무조건 아기처럼 말해. 내가 하는 거 잘 보라고. 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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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브. 우와, 진짜 아기 같다. 이제 너도 해봐. 두두 맘마 짜짜. 그렇지, 그 장난감을 입에 넣어. 둘 셋 몇 도야?
36.8도. 아, 열 내렸네. 다행이네. 근데 똘똘이는 어디 갔지? 아까 보니 괜히 투정부리던데. 그 녀석 동생만 돌봐준다고 삐친 것 같아. 녀석도 좀더 크면 이해하겠지. 뚜둘! 어? 응? 똘똘아, 너 뭐하는 거야? 뚜둘! 마마, 똘똘! 아니, 얘가 또 왜 이래? 뚜둘! 아가 안 같은가? 아, 여보, 우리 똘똘이가 진짜 아가가 된 거 아닐까? 어? 그러고 보니 진짜 아기가 됐나 봐. 그럼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긴, 똘똘이도 이제 아가니까 잘 돌봐줘야지. 내가 만약 다시 아기가 되면은 맨날 안아달라 할 거야. 내가 만약 다시 아기가 되면은 자장자장 해달라 할 거야. 나도 귀여웠는데 이젠 동생만 이뻐하네. 나도 아기였는데 맨날 양보만 하라 하네. 엄마 아빠 나 좀 봐봐. 난 아직 어리단 말야. 엄마 아빠 나 좀 봐봐. 나도 잘 보면 귀여워. 여보 이것 봐. 우리 아기 똘똘이 너무 귀엽지 않아? 그럼 우리 똘똘이가 제일 귀엽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똘똘이. 엄마, 똘똘이 이게 왜 이래요? 아니 글쎄, 똘똘이가 갑자기 말도 못하고 다시 아기가 돼버렸어. 네? 아, 그러니까 아기가 되는 병에 걸린 것 같아. 아기가 되는 병도 있어요? 그럼 인터넷에 찾아봐. 있을걸? 어? 여보, 우리 똘똘이 쉬했나 봐. 우리 아기 똘똘이 기저귀 가자. 엄마가 안아줄게. 아우, 무거워. 얘들아, 완전 성공이야. 엄마 아빠가 내가 진짜 아기 된 줄 알아. 거봐. 뜸을 맞지? 이상한데? 어떻게 너희 부모님이 모르지? 정말 감쪽 같짱. 똘똘이가 진짜 아기 같짱. 언제까지 아기인 척 하려는 거지? 계속해서 가려고. 똘똘아, 아기 똘똘아, 어딨니? 엄마가 부른다. 알았어. 난 아기지, 아기. 똘똘. 똘봄아, TV 다른 것 좀 보자. 아, 왜요? 저 이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기가 보고 싶다잖아. 빨리 아기한테 양보해줘. 똘똘아,
그렇게 재밌니? 응응 응. 엄청 재밌어. 똘똘랑 말하면 안 된당. 그래? 어떤 게 엄청 재밌는데? 제가 막 이렇게 넘어지고 방귀 끼고. 우리 아기 똘똘이 말 잘하네. 아니야 아니야 나 아기라서 말 못해. 야 너 애기 아닌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똘똘이 아기 흉내 잘 내더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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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기 맞아. 나 아직 애기란 말이야. 똘똘이 이 녀석 아까 엄청 속상해하던데 괜찮을까? 아, 지도 다 컸는데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괜찮을 거야. 똘똘랑 왜 그런장? 모르겠어. 잠이 안 와. 나 이제 애기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다시 안 돌봐주겠지? 아휴, 되게 좋았는데. 엄마? 엄마 왜 왔어? 우리 똘똘이 재워주려고 왔지? 나 이제 아기 아닌데? 아니면 어때? 잘 자라 우리 똘똘이. 사냥가 소리 전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루돌프 사슴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는데요. 똘똘아. 왜? 이번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 응, 있어. 카메라. 카메라? 똘똘아, 산타 할아버지도 너무 비싼 건 못 사준대. 아니야, 산타 할아버진 돈 엄청 많아. 야, 무슨 산타 할아버지냐? 세상에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건 없어. 오빠가 한 개도 모르네.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랑 와서 선물 주거든. 야, 너 본 적 있어? 그거 다 어른들이 지어낸 거야. 응? 놀붕이 너 동생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상케도 하다 탈뭉치 달려라 탈뭉치 달려라 우리 딸이 달려 꼬마? 양이야 무슨 생각하고 있지? 양이야 넌 산타 할아버지 본 적 있어? 산타? 본 적 없는데? 나도 없는데. 아, 산타 할아버진 맨날 잘 때 몰려오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혹시 오빠 말대로 진짜 없는 거 아니야? 글쎄, 못 봤다고 꼭 없는 건 아니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응? 어머어머, 그래서? 많이 놀랬겠다. 그래. 잘 들어가. 여보, 무슨 일이 있대? 아니, 글쎄. 현서 엄마가 어젯밤에 요 근처에서 사슴들을 봤다네? 사슴? 참 별일이 다 있네. 근데 당신 지금 사러 가는 거야? 응,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저는 루돌프라고 합니다. 루돌프? 루돌프? 그 뭐냐, 산타 할아버지 썰매 끄는 그 루돌프? 네, 맞습니다. 제가 산타 할아버지 썰매를 끄는 루돌프입니다. 우와! 우와! 내가 진짜 있을 줄 알았어! 안녕! 내 이름은 똘똘이야! 얘는 몽실이, 앵도, 그리고 양이!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아, 그게 말이죠. 제가 북극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날아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실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그 바람에 뿔을 잃어버려서 이곳에서 찾고 있었어요. 저는 뿔이 없으면 힘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의 썰매는 누가 끈당? 아, 몽실 씨, 좋은 질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말하길 루돌프크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달라고 하셨어요. 어두운 밤에 썰매를 끌 수 있는 사슴은 저뿐이랍니다. 할아버지가 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 하면 안 돼? 아, 그게 할아버지께서 최근 핸드폰을 바꿔서 번호를 모른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뿔을 찾아서 돌아가야 해요.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 뿔 찾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네? 아, 뭐야 뭐야, 귀찮게 또 뭐야. 똘똘 씨는 정말 착한 어린이시군요. 하얀 눈이 내린 날 크리스마스 날 반짝반짝 빨간 코 크고 멋진 뿔 빨리 방방 타러 가자니까. 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에이. 어? 됐다. 아야. 아이. 이게 뭐야? 나뭇가지잖아. 에이. 야, 우리 먼저 간다. 어? 같이 가. 없네, 없어. 이거 뭐 찾아봐야 나오지는 않는구만. 응? 뿌리장!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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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야, 이 털뭉치야. 이건 나뭇가지잖아.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렸당. 아, 되게 찾기 어렵네. 똘똘아, 이제 집에 가자. 너 너무 늦게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나. 안 돼. 그러면 루돌프는 어떡하라고. 똘똘 씨, 전 괜찮아요. 저 혼자 찾아볼게요. 아니야.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자. 아직 안 찾은 데 어디지? 아, 미끄럼틀 안 찾아봤당. 야, 이 털뭉치야. 아까 미끄럼틀 찾아봤어. 그렇당? 헷갈렸당. 얘들아, 우리 문방구 있는 데 가볼까? 거기 안 찾아봤잖아. 아휴, 그럼 거기가 마지막이야. 응? 위험해. 근데 똘똘이 얘는 하루 종일 어딜 간 거야? 아, 나왔어. 샀어? 응?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연희동의 주택가에서 인근 농장을 탈출한 사슴이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소동으로 어머머머. 다친 사람은 현서 엄마가 봤다는 사슴인가 보네. 구조대와 소방대원을 엄마 비해. 큰일 났어요. 똘똘이가 막 하여튼 빨리 오세요. 빨리요. 안 돼요. 안 돼. 빨리 풀어줘요. 쟨 사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 똘똘아 너 뭐하니? 엄마 루돌프를 아저씨가 막 잡아가. 루돌프? 아 그게 아니고요. 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인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똘똘아 아저씨 가야 돼. 빨리 놓아드려. 어? 그래 똘똘아 그만 집에 들어가자. 아니 진짜 루돌프란 말이야. 그냥 사슴 아니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돼. 야 그런 거 다 지어낸 얘기라고 했잖아. 오빠는 한 개도 모르잖아. 자, 어서 출발하세요. 죄송합니다. 루돌프야, 루돌프야, 안 돼. 아빠 빨리 나. 아이, 똘똘아, 이제 그만하자. 좀 있으면 깜깜해지겠네. 루돌프도 잡혀가고 이제 어떡하지? 꼬마, 그래도 넌 최선을 다했다. 그래 그래 어차피 뿔 그거 못 찾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자. 아유 추워. 응?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응? 어? 찾았다 찾았어. 정말 큰일이네. 루돌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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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았어. 똘똘씨. 잡으세요, 똘똘씨! 똘똘씨, 고마워요. 덕분에 모두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근데 엄마는 나 착한 어린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나 선물 안 주나? 세상의 모든 어린이는 착한 어린이랍니다. 그리고 똘똘씨는 더욱더 착한 어린이입니다. 정말? 다행이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잘가 루돌프야. 썰매 잘 끄랑. 잘가 잘가라고. 똘똘아 그만 일어나.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셨는지 봐야지. 여보, 당신이 카메라 준비했어? 이상하네. 나 아닌데? 병아리를 부탁해. 아유, 무거. 부부부부. 네, 어서 오세요. 어? 외국 사람이네. 헬로? 안녕하세요. 에?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조금 알아요. 저 딸기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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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아리 사주라. 현선애도 샀는데 막 조그맣고 너랗고 엄청 엄청 귀여워. 안 돼. 아, 왜?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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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똘똘이 너 강아지도 있고 새도 있는데 병아리까지 키우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니? 절대 안 돼. 엄마 이번 한 번만. 응? 제발 제발. 너 그거 알아? 뭐를?
병아리는 금방 죽어. 나는 잘 키우거든. 엄마 맨날 다 안 된다고. 좋았어. 꼬마, 지금 뭐 하는 거지? 똘똘이 엄마가 병아리 안 사준다고 해가지고. 병아리? 닭처럼 계란을 이렇게 계속 따뜻하게 하면 병아리 나올걸? 뭐야? 똘똘이 네가 닭도 아니고 그게 되겠어? 빨리 나와라 병아라. 이상하네. 왜 달걀 하나가 비는 거지? 90, 98, 92, 90, 93, 96. 왜? 아유, 엄청 오래 있었는데 왜 병아리 안 되는 거야? 똘똘양, 조금밖에 안 했자. 아니야, 내가 100이나 샀는데. 아휴, 너무 지겨워서 이제 못하겠다. 응? 봉실아, 왜 그런냐? 귀여워 동그랗고 조그만 내 병아리야 너무 귀여워. 물 먹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뒤뚱뒤뚱 걷는 것도 왜 이렇게 다 귀엽니? 이리 와 보래 뽀뽀해. 우리 똘랑이가 짝짝꿍을 잘하네. 누가 알려준 거야? 어제 쥐소리 때문에 잠을 통 못 잤어. 쥐소리? 삑삑 대는 게 새소리 같기도 하고. 아 여보, 근데 요새 똘똘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아니 얘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실 웃고 다녀. 녀석이 원래 그렇지 뭐. 평소랑 좀 다른데. 다녀왔습니다. 똘똘이 왔니? 똘똘아, 나갔다 왔으면 속 씻어야지. 저거 봐. 병아라, 심심했지? 우리 산책 나가자. 병아라. 에? 뭐야? 얘 왜 이래? 나도 잘 모르겠어. 얘들아, 나 어린이집 갔을 때 아무 일 없었어?
아까 토하긴 했는데, 근데 다시 밥 잘 먹었덩. 똘똘랑 이러다 병아리 혹시 죽는 거 아니다? 병아리는 금방 죽어. 아닐 거야. 밥 잘 주고 산책도 잘했었으니까 다시 괜찮아질 거야. 똘똘이 얘는 뭐 하는데 이렇게 안 내려와? 너 뭐하다 늦게 왔어? 어서 밥 먹어. 엄마, 엄마 전에 병아리 키웠다고 했지? 그 병아리 어디 갔어? 어디 가긴? 죽었지. 어? 왜? 왜? 토했어? 나 알아! 병아리는 원래 금방 죽어. 아니거든! 오빤 한 개도 모르거든! 야, 왜 갑자기 화를 내? 너희 식사 시간에 자꾸 싸울래? 봐봐? 나 배불러. 그만 먹을래. 아니, 쟤그... 확실히 이상해. 분명 뭔가 있어. 응? 뭐가? 똘똘이! 아까도 갑자기 화내고 밥도 먹다 말았잖아.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죽으면 안 돼, 병아라. 뭐야, 뭐야! 아침에만 해도 잘 놀았는데. 병아리 불쌍하다. 내가 더 잘 돌봐야 했나 봐. 밥도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놀아줬어야 했나 봐. 똘똘이 자니? 똘똘아, 너 무슨 일 있어? 울어? 엄마, 내 병아리가 죽을 것 같아. 어머. 똘똘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엄마가 병아리 키우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랬지. 이제 괜찮아요. 다행이다.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만지면 no, 안 돼. 고맙습니다. 가게 오시면 아이스크림 맛있게 만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아닌데? 퍽퍽땡 칙칙 퍽퍽땡 지렁 지렁 지렁이 살려. 병아라, 지렁이가 살려달래. 대신 내가 더 맛있는 거 줄게. 근데 어떻게 부화한 거지? 유정란이었나 봐. 그런가 봐. 병아리 너무 이쁘다. 응? 이게 뭐야? 똥이장!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저 새끄럽게 그냥 멀뚤어질 기적이 좋아, 기적이! 오줌 싸게!
엄마가 오빠랑 네 이불 새로 샀으니까 침대에 좀 가져다 놓을래? 응? 엄마, 근데 어떤 게 오빠 거고 어떤 게 내 거야?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아무거나 가져. 응? 아니 얘가 곧 잘 시간인데 음료수를 먹으면 어떡해? 너 자다가 이불에 오줌 싼다. 엄마, 내가 똘랑인 줄 알아? 난 언니라서 이제 오줌 안 싸. 똘똘이 너! 너는 다섯 살이나 먹어가지고 이불에 오줌을 싸?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전에 주스 먹지 말랬잖아. 어휴, 정말 속 터져. 이리 나와! 이게 뭐라고 하니? 오줌 쌀 수도 있지. 그렇잖아, 빨리 할 것도 많은데. 어? 엄마, 똘똘이 오줌 쌌어요? 오줌 싸게래요, 오줌 싸게래요. 이제 똘랑이랑 같이 기적이나 입어라. 오빠 또? 야, 왜 쭈르봐? 오줌 싸게 주제에. 나 오줌 싸게 아니거든? 오줌 쌌으니까 오줌 싸게지. 오빠가 더 오줌 싸게다. 네가 오줌 싸게지. 너야, 너야. 오빠야, 오빠야, 너야, 오빠야, 너야, 오빠야, 너야, 오빠야, 너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둘 다 그만 안 해. 똘봉이, 넌 동생 그만이라고 올려. 똘똘인 얼른 속옷 갈아입고. 오줌 싸게. 이놈의 세탁기가 왜 이래? 또 고장났나? 어? 아, 됐다! 아휴, 세탁기가 좀 시원찮네? 아, 역시 오렌지 주스가 최고로 맛있어! 똘똘랑! 또 오줌 싸면 어떡한당? 걱정 마. 이번엔 절대 안 쌀 거야. 하여튼 얘도 참 말 안 들어. 똘똘아, 너 어제도 오줌 싸놓고 또 주스를 먹어? 엄마, 그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자기 전에 화장실 갈 거야. 또 오줌 싸면 어린이집에 소문 낼 거야? 어차피 난 절대 안 쌀 거니까. 오줌 마려, 오줌, 오줌. 시원하다. 개가 오줌도 못 가리냐? 몽실이 아니짱. 똘똘이가 짰짱. 응? 어제 쌌잖아. 또 쌌어? 아, 그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휴. 오줌을 쌌어, 이불에 쌌어. 나도 몰라 어떻게 그냥 싸버린 거야. 큰일 났네, 혼나겠네. 자꾸 뭐라 하지 마, 나도 창피하거든. 오줌 싸게야, 오줌 싸게야. 오빤 자꾸 날 놀려. 오줌 싸게야, 오줌 싸게야. 기저귀를 네가 이불을 빨면 되지 않나? 응? 어떻게 빠는데?
응? 아빠! 응? 왜 그래? 거기 왜 들어가? 아, 엄마가 세탁기 고장났다고 해서 아빠가 고쳐보려고. 고장났어? 왜 그렇게 놀라니? 어? 그게... 아빠, 세탁기 꼭 고쳐야 해. 그래, 아빠 한번 믿어봐. 어? 이불 들고 뭐 하는 거지? 와, 오줌! 또 오줌 쌌구나. 세탁기 고칠 때까지 여기다 숨겨놓자. 너 오줌 쌌지? 아니거든? 너 이불 어딨어? 이불? 오빠가 내 이불을 왜 찾아? 그래? 여기는 와! 이상하다. 여기다 이불 넣는 것 같았는데. 아, 내 옷장이야. 빨리 나와. 에이. 진짜 저걸 그냥 막 확막 그냥 막. 오빠 엄청 치사 빵꾸야. 이제 됐다. 여보, 세탁기 다 고쳤어. 딱 걸렸어. 또 이불에 오줌 쌌네. 엄마한테 일러야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엄마! 엄마! 큰일 났다! 주문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엄마!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말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손님, 시럽은 따로 드릴까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똘똘랑, 이제 어떡한당? 꼬마,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 몰라, 이제 다 끝났어. 난 엄마한테 혼나겠지. 오빠 맨날 오줌 싸게라고 놀릴 거야. 하여튼 똘봉이 저놈은 아주 더럽고 치사해. 지는 이불에 오줌 안 싸나? 다음에 똘봉이 오줌 싸면 너도 엄마한테 일러 버려. 오빤 이불에 오줌 안 싸. 잠깐, 지금 뭐라고 했지? 응? 오빤 다 커서 이불에 오줌 안 싼데. 바로 그거다. 뭐? 또 오줌 쌌어? 똘똘이 이 녀석이 진짜. 없네? 엄마, 똘똘이 방에 숨어 있을 거예요. 빨리 가요. 똘똘이 넌 이제 큰일 났다. 뭐야? 오줌 안 쌌네? 엄마! 왜 그래? 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진짜 오줌 쌌는데. 너 빨리 말해. 아까 오줌 싼 이불 어딨어? 나 이불에 오줌 안 쌌는데. 거짓말하지. 울봉이 이 녀석, 너 맨날 동생 놀릴 생각만 하고. 아니, 그게요. 빨리 내려와.
이불에 오줌 안 싼데. 바로 그거다. 너희 오빠 이불이 네 이불과 똑같이 생겼지? 오빤 우리가 이불 바꾼 지 절대 모르겠지? 근데 오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긴 왜 자꾸 일러? 쌤통이네 뭐.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어? 이게 뭐야? 오줌이잖아! 어? 엄마! 저 아니에요! 다 큰 녀석이 이불에 오줌이나 싸고 엄마 힘들게 할 거야! 엄마! 아, 잘못했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안 쌌어요! 깜깜이네 집! 어! 찰스 선생님!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엄마, 나 놀이터 갔다 올게! 오, 똘똘, 안녕! 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나 할아버지 아니야! 젊은 사람이야! 에이, 거짓말! 할아버지 맞잖아요! 너 날도 추운데 또 어디 가? 놀이터에서 사진 찍으려고! 갔다 올게! 얘들아, 가자! 너무 오래 놀지 마! 감기 걸려! 아야, 똘똘아! 빨리 좀 찍어! 아유, 춥다, 추워! 하나, 둘, 셋! 응? 깜깜이? 너도 같이 사진 찍을래? 어? 저요? 아이, 찌는 깜깜이 아닌데 얘. 아! 뭐냐 뭐냐? 얘 똑같은 게 두 개나 있어? 오빠야, 어디 갔다 왔노? 똥 싸고 왔어. 깜깜아, 어떻게 된 거야? 인사해. 내 친구들이요. 맞나? 오빠야 친구들이가. 안녕하신겨. 쥐는 오빠야 부인 깜순입니다. 응? 깜깜이 너 결혼했어? 응, 그렇게 됐어. 인자 아가들도 생겨. 진짜? 아이, 오빠야도 참 별소리를 다 한다. 오빠가 뭐요? 인자 여보라고 불러야지. 우와, 깜깜이 아가 엄청 귀엽겠다. 아, 근데 좀 걱정이요. 왜? 날도 추워졌고 아가들도 나고 해서 집이 필요한데. 그래? 그건 걱정 마, 깜깜아. 어?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있잖아! 친구가 결혼했대! 뭐? 결혼? 응! 좀 있으면 아가도 생긴대! 뭐? 임신을? 네 친구가? 응! 내 친구 깜깜이! 난 또 뭐라고! 전에 그 까만 게 말이지? 응, 그래서 깜깜이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아, 왜? 그렇게 큰 개를 어떻게 집에 들여? 그리고 이 집은 엄마 거니까 엄마 마음이지? 하여튼 지사 빵꾸똥이야. 지사하면 너도 집 사든가. 난 다섯 살이라 돈 없거든. 그래? 돈 없으면 직접 만들어야지 뭐. 치. 응? 아, 좋았어. 자.
우리 같이 만들자. 재밌겠다, 그치? 아니. 깜깜이 집을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튼튼한 집을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비가 오면 젖어요, 토크. 바람 불면 추워요, 그치? 그러니까 튼튼한 집이 필요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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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따라닥딱, 뚝딱딱, 뚝딱, 뚝딱, 뚝딱딱, 뚝따라닥딱, 뚝딱딱. 깜순이 집을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모두가 함께 지어요, 지어요, 지어요. 번개쳐도 끄떡없고 늑대가 후! 해도 안 무너져. 둘 다 눈 뜨면 안 돼. 어, 똘똘아, 뭔데 그래? 이제 눈 떠. 응? 짠! 우리가 만든 집이야. 우와! 여기는 문을 만들었고, 여기 조그맣게 아가들도 다닐 수 있게 했어. 창문도 열 수 있지. 그리고 여기엔 깜깜이랑 깜순이 이름 있어. 오빠야, 이제 우리도 집 생겼다. 울지 마라.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줄게. 진짜 고마워서 웃잖아. 맞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오빠야, 집이 따뜻하고 좋다. 엄마야, 오빠야 봐라, 우리 아가 애들 움직인다. 오, 진짜네. 우리 아가들도 집이 마음에 드나뷰. 문과장님, 여기에요, 여기. 에, 이 동네 애들이 만들었나? 에, 얼른 끝내고 가자고. 안녕히 가세요. 똘똘양,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왜? 먹고 웃잖아. 왜 이래야 돼? 어? 오빠야, 우리 이제 어떡하나? 어? 뿡뿡 박치기! 똘똘아! 아저씨! 깜깜이네 집 왜 망가뜨려요? 아, 아니 꼬마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놀이터는 공공장소라서 이런 걸 두면 안 돼. 왜요? 아, 그러니까 불법이야, 불법! 불법? 안 돼! 여봉, 왜 그래? 여봉! 오빠야! 갑자기 배가! 아이고 죽겠네! 오빠야! 내 죽는데! 깜순아! 할아버지! 아.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요! What? 오 마이 갓. 이제 괜찮아요? 여보. 깜순아. 여보. 오빠야, 안 되는 게 안타. 그것보다 우리 아가야는. 응?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우와, 엄청 예뻐.
아오? 깜깜이가 고맙대요. 아 근데 이제 집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 맞네. 집 다 망가졌지. 집? 하우스? 아 그게요. 우리가 엄청 힘들게 깜깜이 집을 지었는데 아저씨들이 다 망가뜨려서 이제 깜깜이 집 없어요. 똘똘, follow me. 이제 여기서 지내면 됩니다. 똘똘장, 이거. 다들 고마워요. 진짜 억수로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아, 고식이 우리 큰 집도 생겼는데 어찌 아가들 더 나을까? 하모, 아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사진 찍자.